라즈베리 파이 5를 네트워크 플레이어로 완성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2024년 3월 기준으로 162,800원입니다. 과연 이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있을까요? 4GB 제품으로 선택했다면 가격은 3만원이 더 내려갑니다. 케이스를 좀 더 싼 제품으로 선택했다면 12만원대로도 네트워크 플레이어 한 대를 뚝딱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능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실제 사용 예를 들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편의상 라즈베리 파이 5를 이용해 만든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볼루미오로 지칭하겠습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뉴프라임의 DAC9X와 ST9X의 전원을 먼저 켜고 DAC9X의 USB B단자와 연결된 볼루미오 전원을 켰습니다. 부팅이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렸습니다. PC에서 EOL이 테마가 적용된 FUBA2000을 실행하고 아웃풋 디바이스를 클릭해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UPnP 볼루미오가 떡하니 등록되어 있습니다. UPnP 볼루미오를 선택하고 무선실 음원을 하나 골라 재생해 보았습니다. 다른 네트워크 플레이어와 연결해서 들었을 때와 비교해봐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라즈베리 파이는 DLNA를 지원합니다. FUBA2000에 UPnP 미디어 렌더러 아웃풋 컴포넌트가 설치되어 있다면 무선으로 네트워크 플레이어에 무선실 음원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FUBA2000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음악 파일 형식을 지원하며 음악 재생뿐만 아니라 음악 관리, 앨범 아트 및 태그 편집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J리버에서 볼루미오를 구동시켜 보겠습니다. J리버에서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재생하려면 설정, 미디어 네트워크, 미디어 네트워크를 사용해 이 라이브러리를 공유하고 DLNA를 활성화합니다. 앞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체크를 하고 좌측에 지금 재생을 확인해 보면 볼루미오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음악을 재생해 보세요. 유튜브에서 마음이 녹아내리듯 간드러지는 트로트 모음을 볼루미오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아시스 레코드 채널을 방문하세요. 영상을 클릭하고 크롬캐스트 연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볼루미오를 선택하고 잠시 기다리면 사운드만 무선으로 재생이 됩니다. 유튜브 뮤직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애플이 개발한 무선 오디오 스트리밍 기술인 에어플레이도 사용해 보겠습니다. 윈도우 11에서 아이튠즈를 실행합니다. 상단을 보면 에어플레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클릭하면 장치 목록에 볼루미오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음악을 재생해 보세요. PC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음에도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PC 파일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외장 SSD에 무선실 음원 파일을 저장하고 USB 케이블로 볼루미오와 연결합니다. 웹 브라우저 주소창에 볼루미오 로컬을 입력합니다. 첫 화면에서 미디어 탐색 아이콘을 클릭하고 음악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세요. USB 아이콘이 보이시죠? 무선실 음원이 저장된 폴더를 선택하고 음악을 재생해 보세요. 다시 미디어 탐색 아이콘을 클릭하고 개인 라디오를 선택하세요. 국내 대표 라디오 방송이 모여 있습니다. 듣기 원하는 라디오 방송을 선택하면 손쉽게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볼루미오 웹에 스포티파이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있다면 스포티파이를 실행합니다. 스포티파이는 스포티파이 커넥트라는 고유 무선 연결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티파이 웹에서 연결 버튼을 누르고 볼루미오를 선택하고 음악을 재생하면 됩니다. 그럼 볼루미오 유료 가입 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타이달 커넥터를 무료 계정에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버블 UPnP 웹을 설치하고 실행하세요. 라이브러리를 터치하고 타이다를 선택합니다. 처음 타이다 사용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줘야 합니다. 음악을 선택하고 재생 화면으로 갑니다. 상단에 보면 크롬캐스트와 유사한 연결 버튼이 있습니다. 터치해 보세요. 볼륨이오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하면 가성비와 활용도가 매우 뛰어난 네트워크 플레이어로 고음질 음원이 전송이 됩니다.